한 줄기 빛을 위해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한 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전기 기술자들이 주인공. 찬란하고도 위대한 그들의 삶의 현장, 지금 만나본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킬로 소문난 전라남도 목포. 이른 아침부터 작은 선착장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예, 지금 해남 화원에서 달리도를 공급하는 해월 철탑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긴급 보수 작업을 나가는 중입니다. 자, 구명조끼 착용하고 자, 짐 실자. 그 어떤 혹한의 날씨에도 바닷길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바로 해양 철탑 특수 설비팀. 바다 한가운데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챙겨야 하는 수리 장비 또한 만만치 않다.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은 어느 개수 어떤 고장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 자재를 항시 준비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재가 많습니다. 자, 달리도로 출발하시게요. 오늘의 목적지는 배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달리도. 끊어진 전기 때문에 불편해야 할 어민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양식 어민들이 주로 전기를 사용해서 양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가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해양 철탑의 수는 무려 500여 개.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선 단 하나의 철탑도 허술하게 관리할 수 없다. 저희는 철탑이 저희가 오늘 보수 작업해야 할 철탑이 됩니다. 거센 겨울 파도를 물리치고 무사히 섬에 도착한 특수설비팀. 하지만 산 정상에 위치한 철탑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데. 40kg이 넘는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채 이동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여기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야, 안 힘드세요? 힘들죠. 20분간의 산행 끝에 도착한 정상. 잠시 숨 고를 겨를도 없이 고장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아찔한 높이의 철탑을 안전하게 점검하기 위해선 자율비행 드론이 투입. 신속하고도 정밀한 진단을 가능케 해준다는데. 사람이 가서 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드론으로 먼저 점검을 하고 그 후에 적출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하려고 먼저 드론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초정밀 카메라는 실시간 열화상 진단 기능까지 탑재. 그 어떤 사소한 문제도 실수 없이 잡아낼 수 있다. 순식간에 철탑 꼭대기까지 도착한 드론의 정밀 점검이 이어지고, 과연 고장 원인을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 드론 잠깐 스톱. 자, 이게 문제네. C상 현수해자 프레셔가 됐구만. 저는 애자 맨 위쪽에 보시면은 그 불에 탄 것 같은 깜장 이렇게 검검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낙뢰를 맞아가지고 지금 애자가 지금 절연 불량이 된 상태입니다. 손상된 부품이 확인되자마자 수리 작업 준비를 서두르는데, 안전을 위해선 전력 차단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예, 긴급 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 장소는 화원간 2호 해월 철탑이고요. 현재 그 달리기 130호 적당히 차단됐습니다. 금전 절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탑 등반을 위해선 최소한의 짐만 챙겨야 하는데, 안전 장비는 생명줄이 전부다. 철탑 높이로는 95m 철탑인데 총 높이로 하면 110m 정도 됩니다. 파손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맨손으로 거침없이 철탑을 오르는 전기 기술자들. 지금부터 육지로 내려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일반인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엄청난 높이. 경험 많은 숙련공들조차 적응하기 힘든 순간이다. 지금 휴전이 됐기 때문에 감전 위험은 없고 지금 추락 위험이 가장 큽니다. 하늘과 맞닿은 철탑 위의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 하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차장님, 동시에 현수회자 철탑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예, 현수회자 올려보내겠습니다. 10kg이 넘는 애자를 철탑 꼭대기까지 올리는 것은 육지팀의 몫. 철근에 부딪히지 않고 기술자들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그 사이 전기 기술자들은 거센 바닷바람과 사투를 벌이는데. 고압전선을 지지하는 애자는 철탑에서 가장 예민한 장비 중 하나. 합선 문제 없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그 기왕 올라간 김에 그 베이트 단파 이상 없는가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오랜 시간 쌓아온 고도의 기술과 노련함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철탑 보수 작업. 이들이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도 절대 일을 멈추지 않는 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다. 사장님, 성우신. 방금 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철탑 위에서의 모든 작업이 끝이 났다. 네, 수고했습니다. 조심히 하탑하십시오. 내려오는 일 또한 올라가는 것만큼 위험함의 연속. 비로소 육지를 밟아야만 안도할 수 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섬마을 사람들에게 재공급될 전기를 생각하면 보람과 함께 뿌듯한 마음이 앞선다. 네, 이렇게 내려오시면 육지가 좀 고맙겠어요. 아, 이제 일 끝났다. 뭐 이런 행복감? 아, 오늘도 무슨 사고나 별탈 없이 안전하게 작업 잘했구나. 그래서 안도감이 많이 들죠. 작업이 위험하고 많은 고생에 따른 일이지만은 저희들의 그 작은 고생이 섬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전기 기술자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전남 영광의 한 풍력발전단지. 거친 눈보라 속에서도 안전한 운행을 위해 기술자들의 준비가 한창이다. 아, 예, 풍력발전기 낫셀, 그러니까 상부측 점검하러 왔습니다. 다양한 기계들로 준비한 풍력발전소 내부. 일반인에게는 쉽게 공개되지 않고 오직 전기 설비 기술을 갖춘 전문가만이 출입 가능하다. 이곳에선 매년 75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는데. 저희 전격은 12메타퍼세크에서 전격 2000킬로와트가 발전을 하게 되는 발전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65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식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이곳에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 1차적으로 해당되는 에러가 발생을 해서 터빈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에러를 파악을 해서 점검을 오게 되는 거죠. 풍력발전소 상부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만큼 간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올라가는 높이만 해도 아파트 30층 높이가 넘는단다. 처음에는 많이 좀 당황스럽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갔고요. 예, 나왔습니다. 도착하기 무섭게 발전기 외부로 향하는 기술자들. 이들을 제일 먼저 맞는 건 거센 바람이다. 아, 바람 세다. 육상에서 100m 위에 위치한 풍력발전소 옥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풍력발전기라는데. 실시간 바람을 분석하는 풍속계와 풍향계가 오늘의 주 점검 장치.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정확한 바람의 방향을 알아야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풍속 풍향계와 함께 중요한 장비가 바로 날개 역할을 담당하는 블레이드. 거센 강풍과 365일 맞서야 하는 만큼 섬세한 관리가 필수다. 블레이드 뭐 이상이 없나, 뭐 동결된 거 없나 육안 점검한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요,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장비의 점검이 끝난 후에야 가동시킬 수 있는 풍력발전소. 내부에 위치한 제너레이터라는 이 기계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전기를 운동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메인 컴포넌트. 그렇다면 바람 에너지는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일까? 경남 사천에 위치한 풍력발전기 제조 현장. 이곳에선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풍력발전기를 제조하고 있다는데. 이 제품이
그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마그네트를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날개를 통해 전달된 바람 에너지는 곧바로 내부에 위치한 제너레이터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설치된 영구좌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M극과 S극이 교차로 조립이 된 상태에서 코일하고 연결돼서 M극, S극이 회전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조립된 모든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이 이루어진다는데 한 번에 생산해낼 수 있는 전기의 양도 최고 수준. 1500 가구가 전력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육상만이 아니고 해상 풍력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제품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풍력 발전.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전력 공급과 생산을 책임지는 전기 기술자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도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